입구부터 심상치가 않네 진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손만두로 활동하고 있는 비주류 매니아 손민재라고 합니다. 야 진짜 제가 민재쿤 오래간만에 봤는데 사실 사육방에 놀러온 거는 처음이에요. 이게 지금 민재씨 방인 거죠? 네 맞습니다. 와 이 안에 좀 동물이 어마어마합니다. 제가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비주류 중에서도 제가 참 좋아하는 리프트의 개코 번식도 성공을 하셨고 크리뿐만 아니라 등강류도 키우고 있고 양소류도 있고 종이 꽤 다양하더라고요. 혹시 우리 어디서부터 보면 좋을까요? 이번 리프트일 위주로 보면 시코레부터. 아 근데요 봐봐 벌써 야 이게 리프트일 와 벌써 이렇게 벽에 딱 붙어있는 게 맞습니다. 이게 약간 리프트의 특유의 자세인데요. 이렇게 좀 거꾸로 벽에 딱 붙어갖고 그 이제 낮에는 이런 식으로 잠을 자고요.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아이들입니다. 한 마리 살짝 볼 수 있을까요? 와 진짜 너무 귀엽다. 얘 시코레예요? 네 맞습니다. 모시 리프트의 개코라 그래서 야, 그 나무에 깨끼있는 이끼처럼 이게 나무 껍질에 붙어있으면은 천적이 얘네를 찾지를 못하는 거죠. 와 진짜 이 으태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. 이 색깔이. 그리고 이 밑에 이 수염 얘네가 이게 특징이잖아요. 맞아요. 얘네가 진짜 너무 이쁜 아이들이고 국내에서도 이제 좋아하는 매니아분들이 조금씩 늘고 있긴 한데 아직은 비주류죠. 그쵸.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. 얘네가 은근히 좀 난이도가 있는지 오래 키우는 사람을 못 봤어요. 지금 근데 우리 손만두님이 잘 키워주시고 계시는데 이게 송채인 거죠? 네, 이 친구는 알도 나왔습니다. 아, 번식도 하셨어요? 아직 알은 인큐베이터에 있어서. 아, 예, 맞아요. 리프테일 알이 이런 식으로 크레랑 다르게 탁구공 모양이더라고요. 완전 원형. 이 친구 말고도 사실 우리 네. 민재님만 갖고 계시는 그 소형종 리프테일 리프네 있잖아요. 알로아우디라고 바로 보여드릴게요. 와, 아 대박. 저도 이 알로아우디 정말 오래간만에 보고 얘 자체가 우리나라에 몇 마리 없잖아요. 네. 아, 이게 지금 성체인 거죠? 맞아요. 암컷 성체고요. 알도 낳고 새끼도 부화했습니다. 얘네가 이렇게 리프트의 개코의 특징이 꼬리가 이렇게 넓적하고 잎사귀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리프트의 개코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뭐 크레라든지 이런 종이랑은 확실히 차이가 있고 리프트의 그 특유의 모습이랑은 약간 좀 차이가 있긴 해요 얘는. 네 턱수염도 보시면 없고 뭔가 생김새도 다른 리프트일과 다르게 좀 더 귀엽긴 해요 근데. 네 맞아요. 너무 조그마다. 와 진짜 이게 성체라니. 이게 또 근데 사탄이기랑 이런 느낌이랑은 또 아니 달라. 네 엄청 달라요. 번식에 성공하셨다고 들었는데 네. 새끼도 볼 수 있나요? 아 그럼요. 아 지금 이 안에 새끼가 있나 보네요. 여기 나무 위에 있습니다. 오 대박. 와 지금 얘 맞잖아요 여기 위에. 네 맞아요. 와 너무 조그마다. 이야 진짜 너무 이뻐 너무 이뻐. 와 진짜 조그맣습니다 여러분. 이게 한 5cm? 6c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아 엄마의 모습이랑 거의 비슷하네요. 아, 얘가 지금 얼마나 된 친구예요? 지금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됐습니다. 아 완전 파는 거 봐. 한 달도 안 됐구나. 근데 너무 건강해 보여요. 새끼 손가락 딱 두 마디 세 마디 정도. 지금 약간 작은 종의 리프테일을 봤는데 큰 친구도 있지 않아요? 네 핀브리아투스라고. 아 이쪽에? 네. 와 확실히 대박이다 진짜. 얘네가 여러분 리프트의 개코 중에 대형종 거의 뭐 가장 큰 종 중에 하나죠. 기간테우스를 제외하면 가장 큰 핀브리아투스라는 종이고 보시면은 제 손바닥보다 길이가 훨씬 길거든요. 30cm 이상 되는 것 같아요. 와 꼬리 보시고 두 마리네요. 네 이 친구가 암컷이고요 이 친구가 수컷이에요. 얘 같은 경우도 사실 아무래도 이 리프테이들이 WC의 성체로 들어오잖아요. 야생개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태가 안 좋아서 제대로 건강하게 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 지금 보시면 꼬리도 리젠 같고. 네. 근데 지금 손만두님이 너무 애들이 상태가 다 좋아 보여요. 꼬리 너무 잘 폈는데요? 처음에는 사실 아픈 개체로 들어와서 아... 좀 몇 달간 케어한다고 했었습니다. 아 아픈 아이를 데려오셔갖고 네. 눈이 이런 식으로 좀 줄무늬가 있는 게 와 너무 멋있어요. 이 핀브리아투스 새끼를 또 데리고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요즘 와 와 이게 새끼예요? 네. 얼마나 되네요 그러면? 태어난 지 이제 한 6, 7개월 됐군요 친구. 아 반년 정도 됐구나. 근데 네. 사이즈가 거의 뭐 시코레 성체 사이즈인데? 와 크긴 크네요. 근데 약간 그 헨켈이랑 뭐 그런 느낌도 있네요. 네 아성체에서 베이비 정도는 헨켈 같은 느낌이 있는데. 아 그러네요. 그리고 이 눈도 이 노란 눈이 벌써 이제 나오는 것 같고. 어 뭐야 얘 입맛을 다시고 있어. 보통 핀셋으로 밥을 주시나 보죠? 네 핀셋으로 엄청 잘 먹고 있습니다 친구.
그러니까 얘네가 얘가 이제 밥을 받아 먹던 습관이 있어서 문 여니까 밥 주는구나 이렇게 인지를 좀 하는 것 같아요. 핀브리아투스 새끼를 사실 이제 국내에도 받은 사례는 있는데 이렇게까지 키워내는 사람이 없지 않나요? 네, 아마 서류상으로 공식적으로는 제가 아마 최초지 않을까. 와, 근데 진짜 제가 동물을 잘 키우신다고 느끼는 게 이 안에 너무 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깔끔하게 지금 정리가 잘 되어 있고 환경별로 애들 다 다르게 지금 조건을 조성해 주신 것 같고 이 가운데 이거는 뭐예요? 제 메인에 있는 거 친구들은 이제 크레랑 이제 리키 가고엘 뉴칼레도니아 친구들. 아니 사실 이 비주류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오히려 이런 크레나 또 뉴칼레도니아 종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만두님은 다 좋아하시네요. 아 이게 리키 새끼구나. 아 송채인가요? 아 송채 흔히들 많이 키우는 리키도 있고 좀 비주류뿐만 아니라 건개용도 있으세요. 네. 오, 이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? 에게르니아 속에 기치 스킹크라고. 아, 어, 저 머리 있다. 아, 이 친구. 와, 오, 맞아요. 이 에게르니아 그 가시꼬리가 특징인 친구들이고 얘네가 호주에서 왔죠? 네. 크다, 성체네요. 네. 얘 한 마리 있는 거예요? 네, 암컷 한 마리 있습니다. 아, 이 제브라 스킹크 맞나요? 네, 맞습니다. 얘네가 이제 어릴 때는 좀 줄무늬가 얼룩말처럼 나오잖아요. 네. 이쪽에는 이제 데프레사. 아, 데프레사도 있어요? 네. 아, 볼게요. 이 돌틈 사이에 딱 껴있네, 얘네가. 네. 얼굴만 이렇게 내밀고 두 마리가 한 쌍인가봐요? 네, 한 쌍. 아니, 모니터도 있어요? 네. 뉴찰리스 워터 모니터라고. 많이 커지는 친구 아닌가요? 그래서 소형종이에요. 아 소형종이에요? 아 이거 좀 싸네. 이게 새끼 때에는 또 매력이 있네요 확실히. 얼굴이 이렇게 화이트로 까지는 게 고퀄이에요. 아 점점 하얗게 되는 거예요? 네 크면서. 아 이거 혹시 그 수염농장에 있던 개 맞나요? 네 맞습니다. 소형종 아니던데? 이제 워터몰드 치고는 소형종이라서. 아 그러네. 그래도 뭐 거의 1m 이상 제가 알기로는 클 텐데 야 상태는 이제 너무 좋고 너무 귀엽습니다 진짜. 애기 때는 너무 예쁘네요. 엄청 순해요. 아, 그러네. 막 입을 만져도 막 히싱하고 이런 게 없네. 네. 밥 같은 것도 그러면은 네. 곤충도 주셔야 되고 어떤 애는 메추리 줘야 되고 어떤 거는 쥐 줘야 되고 야 이런 거를 다 관리가 돼요?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다 되더라고요. 이게 여러분 동물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. 이분이 진짜 정성을 다해서 키우시는 거고요. 거의 어떻게 보면은 내 시간에 다 할애해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 만큼 동물을 이렇게 정말 좋아하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진짜. 아 지금 보니까 한쪽에 렉사도 있네요? 네. 오, 렉에 있는 동물들도 키우시는 거예요? 네 맞습니다. 어떤 거 있어요? 이제 여긴 렉에나 이제 헬메티드도 있어가지고. 아, 와 헬메티드. 네. 진짜 오래간만이다. 헬메티드도 요즘 사실 많이 보기 어려워졌거든요. 이 뒤쪽에. 아 귀여워. 아이도 이제 조만간 보실 수 있겠는데요? 성체 같은데? 네 성체인데 일단 기대만 하고. 오! 이거는 보아뱀? 네 보아뱀. 아, 한 마리? 네, 한 마리 좋아서. 오픈은 이제 하이포 켈틱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비주얼 켈틱이 번식됐었는데 그 친구를 그 번식하신 브리더분한테. 오, 스케일리스라는 게 이게 비늘이 없는 콘인가요? 네, 스케일리스 콘 스네이크입니다. 아, 비늘이 벗겨진 아이들을 스케일리스라고 부르는데 이 알비노 계열인가 봐요? 네, 아멜 스트라이프 스케일리스 콘 스네이크라고. 아휴, 복잡하다. 특이하다. 뭐 닭살 이런 거 같아. 피부가 약간 오히려 양수류 피부 같은. 네, 만지면 사람 피부 느낌이에요. 와, 오, 이게 스파티드죠? 네, 스파티드 터틀입니다. 좀 좋아하시는 이 범위가 되게 다양하시네요. 뱀도 있고 거북이도 있고. 아, 이 얼굴 제대로 들어갔다. 오, 뭐가 지금 저 깊은 데서 나왔거든요. 호프만색이라고 하는. 아, 들어봤어요. 네. 오, 저거 맞아. 와, 등강류. 네. 이 쥐며느리 종류인 거죠? 네, 쥐며느리과입니다. 근데 그 중에서 좀 큰 거? 네, 대형종에 속하는. 제가 전에도 봤었는데 객강구 이런 느낌이고 네. 또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매력이 있고 제가 보니까 이런 등강류 종류가 은근히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. 네, 등강류도 엄청 색깔이 이쁘다 보니까 다양하게 키우고 있어요. 여기 레가. 와, 지금 이런 식으로 렉 안에 이게 지금 다 등강류가 따로 있는 거죠? 네, 등강류가 따로 다. 와, 등강류만 몇 종인 거예요? 등강류만 한 30종에서 20종 그 사이인 것 같아요. 와, 지금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동물이 생각보다 너무 많거든요. 네. 이거 어떻게 관리를 그러면 혼자 다 하세요? 네, 제가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바로 관리 시작해서
이제 자기 전까지 계속 관리하다가 제 입장에서는 관리하는 거 자체가 시간도 많이 들고 쉬운 일이 결코 아니거든요. 이제 밥 먹이면서 이제 잘 먹으면서 이제 건강해지는 개체들 보면 행복해가지고 예, 우리 파충류랑 양서류랑 뭐 이런 거 등강류까지 많이 키우시는데 이 친구들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강아지나 고양이와 다르게 털도 안 날리고 촉감도 다르다 보니까 공간 차지도 많이 안 들고 해서 여러 마리를 한 공간에 키울 수 있다는 그런 장점? 이제 어떻게 보면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왜 동물을 작은 데서 키우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얘네가 이제 또 적정 원하는 사이즈가 있습니다. 오히려 이 동물들은 너무 넓은 데서 키우면 천적의 위협에 노출된다고 생각해서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좁은 공간에서 충분히 이렇게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다는 게 이 친구들의 장점이기도 해요. 이제 특별히 또 큰 공간이 필요한 아이들은 이렇게 넓은 데서 키워주시기도 하시고 아 지금 동물을 키우는 종이 굉장히 다양하고 아, 양서류 파충류뿐만 아니라 막 곤충도 있고 절지류도 있고 등강류도 있고 다양하게 키우시는데 아무래도 키우려면은 그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. 사육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정보를 얻으세요? 요즘은 유튜브로 이제 학명 같은 거 치면은 외국 영상도 많이 떠가지고 외국 영상 보면서 이제 그걸로 정보 바탕으로 해서 사육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러면 영어를 기본적으로 해야겠는데? 번역기가 있다 보니까 또 영어도 들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좋아하는 걸 통해서 공부도 되는 거잖아요. 이게 장점이 있습니다, 여러분. 우리 손만두님 제가 고등학생인데 정말 이렇게까지 동물 정성껏 다양한 종류, 많은 종류 잘 키우시는 고등학생 제가 처음 본 것 같고 진짜 여러분 약간 주목을 해야 되는 우리 매니아판에서 앞으로 좀 주목받을 만한 그런 매니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인스타그램 활동하시잖아요. 네. 저 볼 수 있을까요? 이야, 이렇게 손만두 0412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0412 내 생일인데? 저도 생일이요. 진짜로?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잘 찍으시고 또 올리시거든요.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야,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